드디어 1학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.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강의 보강 기간인데요. 공휴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강의들은 해당 보강 지정 일자에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겠죠? 보강 기간 이후에는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말고사가 진행됩니다. 1학기의 마지막이니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가 원하시는 성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화이팅!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인데요. 성적 정정은 교수님과 학생 간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교수님 연락처는 포털 시스템 개설 강좌의 수업 계획서 또는 성적의 금학기 성적 조회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. 6월 22일부터는 학우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학예방학입니다. 이번 학예방학 때 노는 것도 좋지만 개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이번 학예방학 프로그램으로 토익 벌크업이라는 단기간의 최대 영어 능력 강화를 이루어내는 온라인 특별 강좌와 코스프로 3급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코딩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두 개의 프로그램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6월 3명 전국통에서는 학사 일정들과 공지사항 위주로 알려드렸는데요. 학우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1학기 무사히 마치시길 바랄게요.